나는 프라이드 높은 특수부대다. 물속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것은 물론 산속에서도 며칠 동안 굶으며 살아남는 훈련을 했다.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는 적의 침투를 대비하는 모의 전투 훈련이었는데 각각 공격군과 방어군으로 인원을 나눠 훈련을 실시했다. 포상 휴가도 걸려있기에 모두들 적극적이었다. 나는 침투조가 되었다. 그리곤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렸다. 김병장님과 함께 팀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휴가 나가려면 김병장님께 달려있는 거 아시죠? 김병장님만 믿습니다. 걱정 마. 소리만 내지 마.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찾았다. 방어군이야. 꼼짝 마. 너는 이제 죽었어. 야, 잡았다. 포상 갈 준비나 해라. 김병장님. 왜? 그 사람 군인 아닌데요. 그리고 이미 죽었어요. 나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의 목을 조른 채 웃고 있었던 것이다.